이게 25cm요? 아, 이건 20, 한 2? 야, 진짜 크다. 야, 이게 손으로 비교해도 웅크리고 있는데도 와, 이게 진짜 참새나 이런 거는 잡아먹기엔 딱 좋겠다. 막 다큐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먹더라고요. 그런 병든 새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그러다 보면 굴 지나가다 보면 탁 낚아챈다고 하더라고요. 얘가 블론디고, 얘가 블론디 골리앗. 얘가 버건디. 와, 버건디가 더 크네요. 아직 덜 자랐고, 블론디가. 버건디 같은 경우 완전히 만족한 사이즈. 와, 동그란 거 봐. 소리도 내네. 와, 이게 진짜 이게 동영상에 이제 체감이 안 되네. 손에 올려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못 올리니까. 나중에 좀 개구리나 한번 줘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, 개구리요? 그 귀뚜라미 같은 거 없어요, 지금? 귀뚜라미가 없어 지금. 아, 다 먹였어요? 근데 얘네 막 10마리씩 먹잖아요. 근데 얘도 안 먹어 귀뚜라미. 아, 안 먹어요? 잘안 먹어. 이제 얘는 지금 알배 아, 얘가 메이팅 시킨 메이팅 거죠? 시킨 거니까. 와, 진짜 알빼네. 여기서 이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더라고 하면은. 거미줄도 치네. 통이 어마어마한 건데 진짜 이게 통이 커서 실제로 이게 영상으로 담으면 체감이 안 돼. 아, 얘는 핑크풋이 약간 버건디인데 버건디보다는 떡대는 작은데 다리가 길네요. 다리 길이는 등갑 대비해서는 제일 길 거야. 뭐 아시아종 제외하고는. 근데 버건디보다는 저는 핑크풋이 더 이쁘다. 이쁘지? 왜? 나도 제일 좀 애착이 가는 종이야. 블론디보다 그냥 핑크풋 성체가 제일 이쁜 것 그리고 같은데요? 좀더 튼튼해 얘네가. 핑크풋이요? 잘 탈피실 잘 벗고. 얘도 작은 게 아닌데. 얘가 파이어린가요? 파이어리 레드럼프라고 했는데 네. 내가 그 확인해 보니까 파이어 레드라고 하더라고. 정확하게는 얘는 사이즈가 얘도 20. 20이요? 야, 역시 근데 골리앗 옆에서는 어쩔 수 없네. 벗겨 보니까 나도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종이 좀 길이가 같은 속의 종들 있지. 예. 그 종들에 비해서 다리가 좀긴 편이야. 아, 떡대보다요? 그렇지. 핑크풋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같은 속 종들에 비해서 좀 다리가 길고 좀 예. 느신한 체형이라고 해야 되나? 내 털이 복실복실하다, 진짜. 셀몬이랑 이런 좀 느낌 다르네. 근데 그래도 이만큼 길진 않지. 정말 예. 긴 편이지. 이 앞에 좀 다쳤네요. 어디? 식각. 물이 묻은 것 같은데? 아, 물 묻은 거예요? 물 먹고 좀 까졌지 뭐. 아, 형님 빨리 메이팅 시켜야겠네. 아, 안 시키려고. 진짜. 근데 시켜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죠. 그렇다기보다는 귀찮아. 귀찮고.